단지 날로 먹는 자본주의의 좀 혜택을 좀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냐고요? 끝나가는 동계 시즌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도 조금 멀리 갑니다. 역시나 오늘도 저희 동네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를 피해서 또 갱원도의 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는 곳은 무려 해발 1400m가 넘는 고산을 갑니다. 이 정도면은 뭐 뛰어가면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지. 어째 강원도까지 왔는데 오뚜기 수프에 후추 안 뿌린 것처럼 뭔가 분위기가 밍밍합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틀리죠? 차도 열나 많고 오늘은 뭔가 신문물 시대의 자본주의의 눈탱함을 누리기 위해서 편안한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한 140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일단은 케이블카를 타고 들머리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사실 좀 쪽팔려 주눅 들어가지고 지금 말을 제대로 못 하겠네. 아, 또 아이젠을 또 안 챙겨왔네. 한참 걸어왔는데 빽빽해 하신 분은 저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뭐 스키 타러 오신 분들밖에 없고 최첨단 문명시대에 들어온 약간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예, 야, 그 저기 어디? 구루 뭐지? 야, 근데 확실히 스키어들이 간지는 납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보드를 좀 제법 타긴 탔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꼭 보드들이 스타일이 틀리네. 배낭 메고 무슨 커피 팔러 올라가는 그런 아저씨로 오해받을 뻔했어. 저 혼자 박배낭 메고 올라온 것 같은데 상당히 쪽팔렸습니다. 인공설이다 보니까 자연설에 따라가지 못하네. 밟는 맛이 없습니다. She goes her own way like you don't give a damn girl and my god she owns it. So many heartbreaks goes back to 2014 and I think that she knows it. 한 이틀 정도 막 빨리 왔었어도 기가 막힌 상고대 눈 쌓인 설산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럴 때 항상 보면은 진짜 이거 월급쟁이 주말 백패커에 좀 서러움이 들긴 듭니다. 그래도 뭐 조금 중간중간에 또 이쁜 고사목에 눈 쌓인 모습들이 있어서 네, 그걸로 만족합니다. 파란산 등산이 나와서 한 15분 걸었나? 뭔가 왠지 날로 먹는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하네. 근데 지난주에 워낙 제가 코감기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요번 주는 조금 자본주의의 좀 혜택을 좀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봐야 되겠네. 확실히 이제 정상에서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오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기 위에 어르신들이 비박하실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거기는 아마 한 5, 6분 오셨기 때문에 좀 넓은 공간으로 아마 가실 것 같고
저는 혼자 그냥 조용하게 고즈넉하니 그냥 짱 박힐 수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고대는 비록 뭐 많이 없지만 앞에 넓은 조망이 펼쳐진 게 아 기가 막힙니다. 역시 우리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운전 5시간 30분 동안 거의 6시간을 하고 온 보람은 솔직히 있다고 100% 있다고는 말은 못 하겠으나 그래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기 앞에 한 50m 앞으로 가다 보니까 텐트가 열나 많습니다. 아 저기 다 하시는구나. 일단 뒤쪽으로는 텐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좀 더 가봐야 되나? 일단 여기 어디 좀 조용한 곳에 텐트 한 동만 칠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지도로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곳에서 더 가버리면 상반기간에도 걸리네. 일단은 제가 좀 지나왔던 곳을 좀 고즈넉한 곳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역시 또 지나가다가 또 우리 또 경상도 선생님들 목소리가 들리길래 보낼 것도 아니나 다를까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포항. 네, 포항. 부산. 아, 제일 가깝네 저랑. 네. 아, 또 가는 데마다 또 저희 선생님들이 또 저를 또 알아봐 주시네 또. 아, 이거 참. 여튼 많이 계신 곳에서 오기 전에 듬성듬성 한동 칠 공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알바 뭐 발품 팔아야죠. 야 근데 여기는 등로를 조금만 벗어나니까 몸이 장난 아닌데. 인사들 들고 올 거 그랬나. 아 거의 지금 정상까지 또 다시 도로 내려왔습니다. 혼자 좀 치기가 어중간하네. 누가 좀 비박을 좀 해놓은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쪽이 그나마 좀 평평하니 좋아 보입니다. 뭐 자리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밤되고 어두워지면 다 똑같습니다. 거기가 거긴데. That's why I wrote you a letter. So much better than I speak. And I need to tell you, you were my best friend till the end. I hope I'll be happy without you. But right now, 이렇게 평탄화를 만드는 작업을 조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게 눈이 지금 깊어가지고, 이제 해가 지니까 확실히 빨리 추워지네. 아우, 대충 치자, 그냥. 뭐 그러면 언제든 뭐 호텔 같은 뭐 평탄한 뭐 그래 좋은 데서 잤다고 뭐 대충 자겠습니다. 오늘은 빅 아그네스 실드 베스티벌 이렇게 한 쌍 들고 왔습니다. 역시 갱원도는 갱원도네. 해가 갑자기 너무 빨리 빡 져버립니다 지금. 바람이 그리 심한 날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베스티벌을 지금 안 쳐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스티벌을 치지 말까? 또 치려니까 또 귀찮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베스티벌 없이 그냥 밖에서 이렇게 묵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다. 어두워졌고 지금 시간도 없고 배워본 것 같아. (웃음) 지금은 허기가 진다기보다도 몸을 조금 녹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은근히 빡시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닌 것 같았는데 확실히 해발이 1400 꼬지 이상이다 보니까
아, 해지니까 춥네. 오늘도 정말 먼 길 오셨습니다. 무려 차로 6시간. 빠라삐리뽀? 어, 그래, 이거지. 한 잔 딱 먹어 놓고, 이제 하던 국 딱 덮어가지고, 이제 뜨끈한 국물로 쫙 먹으면 후끈후끈. 그 지난주에 괜히 그 산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끊어온 그거 먹는다고 그 무슨 극동계를 즐기니 많이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코 감기가 아직까지 안 가라앉았습니다. 그 오늘은 집에 있는 거 그냥 다 들고 왔습니다. 이제 집에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장보러 가야 됩니다. 맛있다 이거. 올겨울에는 진짜 이거 빼갈 많이 먹었다, 그죠? 요놈 여기 근데 제일 저를 위로를 해주긴 했는데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입에서 막 중국말이 나오려고 그럽니다. 니하오마? 와, 오늘 성공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엄동설 안에 이런 눈밭에 이런 뜨끈한 거 먹고 따뜻한 데서 자면은 그건 뭐 성공한 거지 뭐. 별 거 있습니까? 이런 걸로 저는 성공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발을 오늘 하고 어저께 이발을 하고 퇴근을 했더니 머리를 또 바가지 머리를 좀 깎아놔가지고 무슨 삽살개 긋습니다. 혼자 빽빽긴 다니면 심심하지 않냐고 여쭤보시던데 사실 심심하긴 합니다. 저는 이 카메라 렌즈가 저희 구독자님들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대화를 하듯이 하거든요. 저는 너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 렌즈가. 저는 항상 저희 구독자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좀 아셔야 되는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말로 표현을 못할 때는 뭐다? 한잔해야지. 사랑하는 저희 선생님들의 가정의 항목함을 위하여, 그리고 호라호라의 구독자 상승이 쑥쑥쑥 되길 위하여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뽕. 바람이, 우리 왜 어릴 때 그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 하십니까? 그 류하고 켄이 쏘던 아도우겐 장풍 날리듯이 빵빵 때립니다. 그래도 산은 산인 모양입니다. 아, 베스트업을 찍을 잘했네. 그러니까 백패커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진짜. 아, 바람 열나 붑니다. 어우, 추워. 아, 베스트업을 안 채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여기가 근데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 뭔가 보여드릴 뭐 공간 자체가 여기가 없습니다. 협소해가지고. 그리고 뭐 앞에 뭐 조망이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이제 텐풍 잠깐만. 찍고 이제 들어가서 따뜻한 수프 한 잔 먹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도 이거 깨졌네, 바닥이. 이제 드디어 이걸 이제 바꿀 때가 됐네. 자린고비 오래 썼다. 아, 이 과자는 안 먹을래 했는데 물 남은 게 아까워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나오면은 약간 또 이런 또 서울식으로 또 한 번 따라 해줘야 되거든요. 자고 일어나면은 하루하루가 바뀌는 이 신문명 시대를 또 발맞춰서 또 따라갈 수 있거든. 와, 이 완전 진짜 이태리식이죠, 이거는. 감자죽. 입안에서 이태리 밀라노의 향이 확 싸해. 밤에 원래 눈이 뭐 조금 날린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전혀 밖에 지금 눈은 안 옵니다.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샤방샤방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잡니다. 맛있다 이거 근데.
7시 20분입니다. 바람소리가 밤새 너무 커가지고 막 몇 번을 지금 자다 깨다 했습니다. 아니 텐트 안이 빵꾸가 났는가. 계속 안에 막 침 나가지고 막 텐트 안이 막 바람이 숭숭 돌더라고요. 빗소리가 지금 조금씩 들리는 걸 보니까 눈이 조금씩 오는 모양입니다. 밖에 사랑눈이 내립니다. 밤새 바람이 막 텐트를 흔들었다기보다도 바람 소리가 무슨 쓰나미 파도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계속 저기가 아마 어디 근처 바람이 도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곰탕 수준이어가지고 딱히 그렇게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눈이 조금 이렇게 사람 눈이 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강원도는 강원도의 모양입니다. 와. 날씨가 장난 아니다. 이 바람에 지금 드론 한번 날려볼 거라고 드론 한번 올렸다가 와, 이 바람에 드론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드론 잊어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홈 리턴 버튼을 누르고 거의 한 20분을 기다렸거든요. 배터리 10% 남겨두고 겨우 돌아왔습니다. 와 진짜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 하던거. 지금 눈바람이 계속 귀 안을 막 때립니다. 귀가 막 고막이 멍멍합니다. 지금 제 싸다구를 때리는데 아 그게 너무 아픕니다. 진짜 무슨 돌덩어리가 계속 얼굴을 때리는 것 같이. 아 마지막에 제대로 마무리한다. 많으니까 와 상고대는 확실히 피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내려가기가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와, 바람 장난 아니네. 이게 진짜 눈보라의 바람이랑 그냥 일반 그냥 추위의 바람이랑은 틀립니다. 눈보라의 바람이, 와, 진짜 얼굴을 때리는데 싸다고 지금 한 평만 25대 정도 맞았는데. 강원도가 무섭긴 무섭다. 아. 아, 앞번에 선자령에서도 큰 바람 한번 맞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와, 우리 남쪽 나라에 지금 매화꽃이 핀다고 지금 이 우리나라의 계절이 지금 극과 극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절대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카메라를 잡고 있기가 힘들다. 와, 추워라. 자, 여기서 한 500m 정도만 가면은 이제 케이블카 탑승장이기 때문에 이제 살았지 뭐. 와, 재밌네. You don't know how much I want you. Just looking at you makes my whole world spin. 아, 이거 You don't have to wake up yet. We can spend all day. 와,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케이블카까지 타는 데는 다 왔고. 제 목소리가 들리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와, 해무가 껴가지고, 와, 몸이 안 움직여. 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와! 와,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네, 진짜. 와. 여기 바로 거의 한 10m 앞에 지금 타워가 있습니다. 근데 안 보입니다, 거의. 와, 진짜 강원도에 힘 무섭네. 와. 이제 케이블카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 내려가기만 됩니다. 이제 살았다. 진짜 살았다. 이제 폭 끊는 데까지 다 왔습니다. 기온은 얼마 안 돼요, 지금. 영하 4도? 이제 그녀의 이름이 산불아. 지금 그냥 조용하게 내려갈 때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동해 시즌으로 준비해서 강원도 처음에 다시 올라올 때는 조금 유행했습니다. 눈도 없고 그다음 춥지도 않고 그 다음날 마지막에 기가 막힌 선물을 주는 강원도, 정말 동해 시즌에 최고의 메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남쪽 나라의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동해 시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마지막 끝까지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동계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안전한 백패킹 하시고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나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쪼레백에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지?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Have a Netflix marathon, Kenny G saxophone. We'll order in a bunch of food. I'll put your favorite music on, all the way baritone. Shut the lights, go in.